최근 전설의 열매이자 루피의 기어 피프스를 보니가 발동할 수 있게 되자 독자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보니의 능력이 사기적 능력을 뛰어넘어 파워 밸런스마저 붕괴될 수 있는 시점, 이번 영상은 오로성이 바라본 니카 보니의 능력과 탈출을 위한 루피의 마지막 전투, 그리고 조이보이의 동료 철의 거인의 이름이 최초로 공개된 원피스 1119화 스포일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마침내 보니가 니카 루피와 같은 외형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자 그 모습을 바라본 거인족은 함께 웃음을 짓게 되고, 반면 오로성 마커스는 보니의 모습이 단지 가짜라며 보니가 사용한 능력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이어 마커스는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공격하자 니카 루피가 거대한 풍선으로 변신하게 되고, 이어 일행들에게 오르성들은 공격을 받아도 회복할 수 있으니 그들을 멀리 날려보내는 게 더욱 좋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루피아 3D 그리고 프랑키아 보니가 합동 공격을 통해 마커스를 날려버리게 되고, 한편 바다에 빠진 철의 거인이 니카 루피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육지로 올라오려 하자 그때 베가펑크의 방송이 재개되며 비의 일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처럼 세대를 거쳐 비의 일족의 의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자 그 방송을 비비아 모르건즈 그리고 빅맘 해적단이 듣게 됩니다. 한편 연구실 아래에서 마커스를 날려버린 니카 루피가 이제는 주피터를 상대하게 되자 곧이어 워큐리가 엘바프의 배를 파괴하려 합니다. 반면 니카로 변신한 보니는 이내 능력이 풀리게 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나이로 돌아오게 되고, 한편 육지로 올라온 철의 거인은 이내 자신을 MS라 부른 조이보이의 육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조이보이를 떠올린 철의 거인이 이내 엘바프의 배로 돌진하고 있는 워큐리를 공격하자 이내 그 모습을 바라본 루피가 로봇이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탈출의 전투가 펼쳐진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119화 스포일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스포일러에서 니카 보니의 능력은 가짜였기에 빠르게 변신이 풀리게 되었고, 한편 루피는 오로성을 상대로는 쓰러뜨릴 수 없다 판단했는지 이내 거리를 벌리는 전투 방안을 떠올렸는데요. 그렇게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을 위한 최후의 전투가 시작된 가운데 마침내 철의 거인과 니카 루피가 마주할 수 있게 된 만큼 과거 조이보이에 관한 숨겨진 이야기도 이제 곧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